이번 편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된 4.19 혁명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받는 2.28 민주운동 또는 2.28 대구학생 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건 민중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권은 결국 참고 견디다 못해 폭발한 민심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4.19 혁명으로부터 불과 두 세대 전인 1894년 불평등한 신분제와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대항하여 쟁기와 낫을 들고 맞섰던 동학농민혁명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이나 강제로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강탈한 일본에 맞서 수많은 이들이 소중한 삶을 바쳐서라도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 민족 이 땅 한반도의 우리 민중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헌국회 법률 제3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매국노 척결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매국행위에 앞장섰던 반민족행위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이며 힘차게 출범했던 반민특위의 허망한 해체와 이로부터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 발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의 암살 사건, 그리고 다시 1년도 안 돼 발발한 우리 민족의 비극 6.25 한국전쟁 중 이승만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이기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국민들을 사지해놓고 도망쳤던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을 비롯해 수십만의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명을 따라 국민방위군이 되었으나 이승만 정부와 위정자들의 비리와 무능력으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길 위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수십만 명의 양민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져 이승만 정부 군과경의 총칼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던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비롯한 각종 양민 학살 사건들, 거기에 이 와중에도 임시수도 부산에서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 정치인들을 강제 연행하거나 긴급 체포했던 부산 정치파동 중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이자 대한민국 헌법유린 역사의 시발점인 발췌개헌을 통해 국회의 간접선거로는 당선이 어려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고 이후 또다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경찰의 곤봉과 몽둥이를 휘둘러 승리했던 제3대 총선과 재선까지로 연임이 제한된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개헌정족수를 반올림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로 성사시킨 4.4.5입 개헌을 통해 결국 3선까지 성공하며 정권을 지속시켰지만 제3대 대선 직전 민주당 대선후보 신익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5.15 선거 직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을 비롯해 1957년 5월 25일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고용한 정치 깡패들이 주동했던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에 이어 1958년 제4대 총선 직전 이승만의 정적이자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을 비롯한 당 간부들마저 국가보안법 혐의로 일제히 체포하여 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진보당 사건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정적들을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았던 민중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에 대해 하나 둘씩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제4대 총선 중에 발생한 호박꼭 지도장 사건과 닭죽 사건 등 웃지 못할 기상천외한 부정선거 사건들까지 발생하면서 민심은 점차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1심에서는 조봉암, 양이섭은 5년형,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은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사건마저 2심에서는 1심을 완전히 뒤엎는 조봉암, 양이섭 사형에 나머지 진보당 간부들도 모두 유죄로 선고한 재판 결과와 진보당 사건의 최종 대법원 3심과 제4대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1958년 12월 24일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을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 진압하거나 지하실에 연금시키고 자유당 의원들만 국회에 남아 2시간 만에 새로 개정한 국가보안법과 신년 예산안 등 수십 개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일명 이사보안법 파동을 통해 대공사찰과 언론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안 정국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고자 했으나 이러한 강압적이고 초법적인 무리한 정권 운영 방식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던 민심은 점점 더 들끓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들끓고 있는 민심을 인지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은 등 돌리려는 민심을 달래고 되돌리기보다는 권력을 통해 민심을 장악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대선을 치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1월 6일 일찌감치 사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자유당은 1월 22일 대한반공청년단을 발족시켰으며 3월에는 개각을 단행하여
교통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를 내무부 장관으로, 부흥부 장관이었던 송인상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 재무부 장관 송인상, 법무부 장관 홍진기, 국방부 장관 김정렬, 태신부 장관 곽이영, 농림부 장관 정재설로 구성된 6인 위원회를 만들어 다가올 제4대 대통령 선거, 제5대 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자유당은 1959년 6월 29일 제9차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지명하며 재빨리 선거 체제로 전환했고, 민주당은 당내의 구파와 신파로 나뉘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59년 11월 26일 대통령 후보로 조병욱,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선임했습니다. 각 당에서 선거 후보들을 내세우는 동안 이승만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전국시 읍면장까지 직접 임명했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를 필두로 전국 각급 기관장에게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자유당 대통령 후보 이승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득표율을 끌어올릴 세부적인 방안까지 지시했으며, 재무부 장관 송인상을 필두로 한국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과 기업들로부터 70억 환 규모의 거대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부정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게다가 줄곧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했던 경향신문에서 19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 열상과 1959년 2월 4일자 칼럼, 여적 등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인 자유당을 비판하는 글들을 싣자, 해당 글의 필자이자 민주당 국회의원인 주유환을 내란죄로 입건하고 사장 한창우와 편집국장 강영수까지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게재된 몇몇 기사들도 허위보도, 폭력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엮어 결국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시켰고, 이승만의 정적 조봉암의 재심이 기각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의 사형을 전격적으로 집행하는 등 4.19 혁명 1년 전인 이 무렵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사까지 폐간시키며 언론마저 통제하고 정정마저 사법살인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의 막다른 길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 1월 29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욱이 지병치료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조기선거를 반대하는 규탄대회까지 열었지만, 농번기를 피해 실시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기존에 항상 5월에 치러졌던 선거일을 1960년 3월 15일로 정했으며, 1960년 2월 1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욱이 치료차 간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를 딱 한 달 남은 이 시점에 마치 제3대 대선 열흘 전에 급서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와 조병욱의 죽음이 겹쳐지면서 12년간 지속되어 온 이승만 정권을 심판하고자 했던 희망과 좌절이 교차되며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병욱의 급서로 이승만의 연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장면에게 패배한 이기붕의 설륙을 위해 경찰의 선거 독찰반을 편성하여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이 독찰반을 감시하는 등 2중 3중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했고, 선거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0년 2월 자유당은 야당세가 강한 대구의 각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 등을 소집하여 1960년 2월 27일 자유당 유세 날에는 집집마다 한 명 이상씩을 유세장에 동원하고, 각 기관 업소는 유세 연설에 늦지 않도록 12시까지 업무를 끝내고 청중을 최대한 동원할 것과, 1960년 2월 28일 민주당 유세 날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를 가지게 하고 고교생들은 일제히 등교시켜 유세장에 나갈 수 없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을 지시했고, 이어 1960년 2월 25일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자유당 유세가 있는 27일 토요일에는 12시까지 단축 수업을 하고, 민주당 유세가 있는 28일 일요일에는 시험, 토끼 사냥, 졸업생 송별회, 임시 수업, 무용 발표회 등 각가지 이유를 붙여 등교할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의다 라고 배웠던 학생들은 너무나도 뻔한 이 지시에 선생님들께 항의했으나, 선생님들마저도 학교의 지시를 어기지 말라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이었고, 결국 1960년 2월 27일 자유당 유세가 있어 단축 수업이 진행된 날, 당시 경북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대우의 집에는 대구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 30여 명이 모여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유세가 있을 2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를 기해 일제히 벌기하여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마침내 1960년 2월 28일이 밝아왔고,
오후 1시가 다가오자 대구 시내에 소재한 경북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여고 경북사범대 부설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상고 등에서는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의 소리 높여 읽고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나와 대구 반월당 내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반월당을 거쳐 경북도청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합류하면서 총 1200여 명의 대구 지역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대구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박수로 응원했고 학생들을 구타하는 경찰들을 말리는 등 학생들의 용기 있는 의거에 적극 지지를 표했으며 자체 시위가 확산되면서 민심이 불타오를 것을 우려한 이승만 정부는 체포한 학생들 대부분을 석방하며 수습했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준비에 힘썼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일어난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이날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하며 시작된 민주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외침은 사라지지 않고 이내 같은 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4.19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을 비롯한 자유당 정권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는 4.19 혁명 3부작 중 두 번째 이야기로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